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더우먼 공약 17%가 넘으면 저희가 그 원더우먼이랑 히어로 복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마지막 방송이 전국 시청률 기준으로 17%가 넘는 바람에 감사하게 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다른 히어로들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면서 또 걱정도 되고 방금 피팅을 했는데요. 약간 창피함은 나의 목? 이런 느낌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웃기더라고요. 쪼르르 네 명을 세워놓으면 정말 가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인사 겸 정말 벌칙 같은 공약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온 우리나라 이런 분장의 1인자이자 시조새 같은 분이죠. 고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실지 컨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영 팍팍 넣어서 약간 세러니 메이크업인가요? 세러니 메이크업으로다가 기대하세요. 네, 겸허해지네요 정말. 원더우먼의 헤어는 또 이제 풍성한 웨이브 컬 이런 그런 웨이브 아주 낭창낭창하죠? 탱글탱글한 헤어 메이크업이 아니고 거의 분장 수준으로 변장 수준으로 지금 헤매를 하시려고 선생님들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현 배우님 지금 너무 힘드시다고 지금 단톡방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히어로들이 왜 망토를 하고 다니는지 알겠다는 좌절의 이모티콘. 이상현 배우님 힘을 내세요. 제 의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의상이 가장 멀쩡하다. 다른 배우님들이 어떻게 오실지 부푼 기대를 안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나도 궁금하네. 이런 날이 오네. 막방을 하고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날이 오네. 근데 그때는 17%가 사실 아유 설마 되겠어 하면서 이제 가장 뜬금없고 이제 가장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거지. 다 같이 모여서 히어로 복장 하겠다 이러고. 근데 진짜 은혜야 은혜. 오 원더우먼인데 내가 뭐 원더우먼이다 마. 엄마 그 사투리는 어디 사투리야? 너도 분장 수준 되겠는데? 80년대 이게 포인트잖아. 눈썹뼈. 교회들 눈썹뼈를 살리느라. 그러니까 거의 키메라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지. 언니 가가지고 언니 오빠들 옆에 붙으면 언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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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세현 배우님 중간 단계. 와 예상했지만 그나마 제일 멀쩡한 우리 상은 배우님. 점점 완성돼 가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와 원더우먼 대신해. 역시 그렇지 나가봐봐. 알았어 빨리 원더우먼 포즈를 잡아. 역시 우리나라 분장계에 정말 원조답다. 와 원더우먼 보면서 자란 세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원더우먼 세대겠다. 나 어릴 때는 소머즈. 아 소머즈도 있었지. 소머즈 600만 분의 사람이야? 나오네. 맞아 맞아. 블러셔가 아주 강인하네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작정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샵에 출발 못했대 지금 다들. 너 너무 예쁘다고 다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해. 한이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그쵸? 아니 너무 예쁠까봐 걱정하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눈이 괜찮을까? 움직이지 않겠지? 가서 좀 닦지 뭐. 사실 입술이 촌스러운 색이어야 되는데. 촌스러운 색이야. 그래, 머리도 예쁘구나. 진이야 머리 잘했다. 고정만 되게. 네. 빵빵 뿌려라. 빵빵. 이거
그 욕심나네. 그 욕심나네. 아니 이렇게 정성을 다할 일이야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 영화제보다 더 촬영 점점 립. 것 같아. 네. 완성되었습니다. 원더우먼 분장. 완전 원더우먼이네. 잘 가서 옷 입고 다른 배우들과 함께 섞여서 잘 여러분들 만나고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요. 와 진짜 재밌다. 따봄. 현타가 몰려오네. 몰려와. 내가 제일 약할 것 같아 사진 보니까. 애들은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한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아 투구. 아 투구. 너 진짜 완전 야 소년미 가득한 느낌이. 잘 어울려. 인사하게 잘 어울려. 근데 어울리는 게 문제야. 이거 왜 어울려? 왜 어울려? 아니 저러고 SBS 들어왔을 생각하니까 더 웃기지 않아? 저러고 그러고 들어왔어. 알겠지? 여러분, 이로써 원더우먼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잘 충전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